Yeah.
예, 안녕하십니까.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가 왜 아산서 나와. 안녕하세요, 가수 영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참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와중에 낮에는 많이 더우셨죠? 이거 왜 이렇게 꼬인 거야? 잠시만. 근데 또 이렇게 또 저녁 되니까 쌀쌀하네요, 그죠? 네. 긴 시간 동안 오늘 정말 많은 존경하는 선배님, 동료, 후배님, 가수들 공연 보시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도 하루 종일 더운 것보다 낮에 조금 덥다가 지금 그래도 선선하니까 좀 낫죠? 네.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. 아,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가수들에게는 진짜 축복이고, 네, 정말 감사한 그런 순간입니다. 사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, 가수들이 입금될 때보다 환호성 박수 많이 주실 때가 기분이 더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원래 지난번에 아산에 왔을 때 운동장을 저렇게 크게 두 바퀴를 돌면서, 이제 제 얼굴이 좀 보이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조명 감독님. 제가 운동장을 크게 두 바퀴를 돌면서 노래를 했었는데, 오늘은 트랙을 뛸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최대한 많이 이 돌출 무대를 들어갔다 나왔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양해해 주시고, 자, 시원한 바람에 어울리는 시원한 노래 한 곡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막걸리 한잔 불러드리겠습니다. 마음이
요 앞에 모니터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른 가수분들 가사가 지금 띄워져 있어가지고 이건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가능하실까요? 제 노래를 하는데 자꾸 가사가 보여가지고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, 어떻게 시원하게 한잔 하셨습니까? 저기 왼쪽부터 저 위에 저 뒤쪽까지 저 오른쪽 저 뒤쪽 사이드 그 다음에 아래쪽 저쪽 뒤쪽까지 왼쪽 전부 다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! 감사합니다. 잘 들리시나요? 네! 음악 잘 들리세요? 네! 네. 그럼 한 곡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노래는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폼 미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. 앞서 두 곡도 아주 긍정적인 아니구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왔어 이래저래 제 경험담을 녹여서 저는 곡 작업을 하곤 하는데 이 노래는 제 경험보다는 각 분야에서 오늘 또 근로자의 날 아닙니까? 각 분야에서 종사하신 많은 분들의 미친 품을 노래에 녹여본 그런 곡입니다. 각자 본인 자신에게 나는 오늘 그래 오늘 나는 미쳤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시원하게 나 오늘 폼 미쳤다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먼저 선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출격 준비 아직 좀 덜 미쳤는데 시작하겠습니다.
와우! 네, 오늘 근로자의 날 기념 제1회 슈퍼 히어로 콘서트가 2회, 3회, 10회, 100회 오래오래 아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콘서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자. 이순신 장군님의 후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아산이죠. 어릴 때, 아주 어릴 때 어머니, 아버지와 온천, 온양 온천에 왔던 게 이제 그게 국민활동된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와봤고, 또 온천의 도시 아닙니까? 그죠? 네. 아니에요? 맞잖아요. 그죠? 네. 온천! 온천! 많은 분들이 아산에서 힐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불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가수들이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하나 더 있긴 해요. 두 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자. 요 노래, 요 노래는 이제 제가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만들어본 곡입니다. 오늘 이 분위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사에 아주 기운을 북돋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제목은 이름하여 풀리나라는 곡인데요. 이렇게 뭐 날씨 좀 풀리나 경기 좀 풀리나 했더니 막 미세먼지 막 있고 막 여러가지 그런 복잡미묘한 감정들을 그냥 다 풀어버렸으면 좋겠다, 풀렸으면 좋겠다,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오늘 저희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팬분들이 후창하는 거를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네 단어를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풀리나! 네, 잘 아셨죠? 자,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아이고 거짓말쟁이들. 자, 저를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같이 집에 가실 시간이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나요? 엉덩이 안 아프세요? 네, 엉덩이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즐기면 좋겠습니다. 자, 풀리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Here we go! 풀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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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리
소리 질러. 어때, 좀 풀리셨습니까? 뒤쪽도? 저기 뒤쪽도? 앞쪽도? 이쪽도? 아, 좀 덜 풀리신, 덜 풀리신 것 같은데? 진짜 풀렸어요? 아, 덜 풀리신 것 같은데? 한 번 더 풀어볼까요? 목소리가 작은데 한 번 더 풀어볼까요? 한 번 더? 오케이, 한 번 더 고! 앵콜을 외쳐주시니 그냥 갈 수가 없네요. 아, 얼마 전에, 아, 얼마 전이라고 하면 되겠구나. 며칠 전이죠. 대선배님의 마지막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. 인생의 마지막 콘서트를 보면서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내가 이렇게 가수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왜 한국 사람이 좋은 한국어가 있는데 끝날 때마다 앵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. 그래서 한글로 또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. 근데 또 하니까 이게 박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선배님의 그 뜻을 좀 이어서 한글로 어떤 음률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심입니다. 진영으로 가겠습니다.
Well, now